95년에 제가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서 아만다 하도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취재했어요. 그러니까는 필리핀 대통령하고 신축하는 말을 저에게 격려해 주셨어요. 너무 고생했다고 어떤 섬 방갈로에서 들어가는 쉬러 가는데 저는 쉬는 시간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좋고 사람 만나는 시간은 또 한 사랑을 전해서 좋고 다 좋아요. 방갈로에서 저녁에 철학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새벽에 바닷가에 나가서 한 개 잠이 찾았는데 세상에 6시에 그때는 해도 뜨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무지개가 또 싼 무지개가 온 거예요. 그날 필리핀 밖으로 섬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은총을 내려주시라고 이렇게 싼 무지개를 보여주십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저녁에 행사가 있었으니까 오후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필리핀 저녁에 엄청나게 강한 태풍이 몰아온다고 큰 배도 비행기가 절대로 운항이 안 됩니다. 전부 안 된다 그랬죠. 무섭죠. 아주 새까맣게 그렇게 막 태풍이 몰아온다. 근데 저는 가야 됩니다.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뿌려야 될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재 기자 많이 보셨던 오재리 신부님도 같이 가셨어요. 그 신부님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어이 간다고 그러니까는 필리핀에서 수영 제일 잘한 두 사람을 딸려 보냈어요.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어떤 상황으로라도 줄리아킴은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둘을 보냈는데 저는 밖으로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신령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비가 와서 다 별 밑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다 들어가고 저는 거기서 신령 기도를 하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막 춤을 추고 뛰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태풍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 아주 바다가 전부 다 새까맸는데 우리 배에서만 빛이 나. 제가 땅 내리자마자 그 빛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부정한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한영대님은 형님들, 동생들, 아버지, 할아버지, 3대째 목사예요. 그런데 그날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오늘 정말 하늘을 뵀다 하고 계신 교회에서 천주교로 기도를 했어요. 아멘.